강남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2018 하반기 퇴임식 및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식이 개최됐습니다. 강남노인 종합복지관 송년행사 강남스토리가 개최됐습니다. 구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2019년의 시작을 도심 속 새해맞이 축제에서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2019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 마지막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페스티벌 기간에 전시되었던 강남 옛 모습 사진의 현재 모습을 촬영해 강남 전과 후를 비교해봄으로써 강남의 눈부신 변화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강남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이 개최됐습니다.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강남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강남 페스티벌 기간 중 전시되었던 강남 옛모습 사진의 현재 모습을 촬영해 강남 전과 후를 비교해봄으로써 강남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강남의 전후 사진 각 40점씩 총 80점이 전시되어 옛 사진 속의 모습이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강남구 주민들도 강남의 눈부신 변화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들의 퇴임을 기념하고 새로운 앞날을 응원하는 2018년 하반기 퇴임식 및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식이 지난 27일 본관 3층 큰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7일 본관 3층 큰 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퇴임식 및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들의 퇴임을 기념하고 새로운 앞날을 응원했는데요. 2018 하반기 퇴임식 및 2019 상반기 공로연수자는 총 15명으로 동료 선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강남구청장이 공로패와 기념품을 증정하며 명예로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공무원 현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생 2막도 멋지게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1년 동안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지난 21일 강남구민회관에서 2018년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송년행사 강남스토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강남구민회관에서 2018년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송년행사 강남스토리가 개최됐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 포토존, 캐리커처, 거울 배지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이후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11개 팀 190명의 복지관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습 내용을 발표해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2018 구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2018 구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강남구립도서관 17개소가 주관해 함께, 쉼표, 다시, 취하다 등의 8개 주제별 추천도서 전시,
사서의 개인별 도서 추천, 구민들의 추천 도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하트 달기, 포켓북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책 읽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책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꿈을 이루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겨울을 맞이해 2월 10일까지 양재천 얼음설매장이 운영됩니다. 수확이 끝난 벼농사 학습장의 논에 물을 채워 자연 결빙시켜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양재천 얼음설매장은 2002년부터 15년째 운영 중인 곳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의 구민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분리해 설매장을 조성했습니다. 설매 대여료는 1,000원이고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놀이 도중 잠시 온몸을 녹일 수 있는 난로와 따뜻한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이용자 쉼터도 마련해 놀이 중간에 가족끼리 마주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겨울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ICT 인재의 해외 진출과 취업을 지원하는 제37기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2019년 2월 7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글로벌 ICT 전문가를 꿈꾸는 젊고 의욕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ICT 교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겨울철 난방비, 생활비 등을 걱정하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 소득자가 실직, 질병, 사망 등 각종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진행됩니다. 성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구별로 부여된 모금의 계좌번호로 후원금 입금 후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성금 기탁서를 제출하면 되며 성품 기부를 원하는 경우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6일부터 버스 승하차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방차 통행료 표직선이 등이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행안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1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특히 황금돼지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해서 새해에는 결혼이나 출산 또한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황금돼지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해년 새해 가정의 웃음과 기쁨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12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